네, 안방으로 넘어왔는데요. 안방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현재 서 있는 이 공간에 보통 제 뒤쪽으로 일반적인 평면도를 많이 보면은 이쪽에 붙박이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입구 쪽에 저희가 드레스룸을 아예 완벽하게 형성을 했기 때문에 이 공간에는 저희가 붙박이장을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최대한 개방감 있고 넓은 공간을 하나 가져가고 싶다라는 클라이언트의 요청 사항이 있어서 지금 제가 아마 서 있는 이 공간에 굉장히 큰 침대가 하나 들어가게 될 예정이고, 오른쪽 왼쪽에 보이는 이제 이런 펜던트가 있을 텐데, 그쪽 밑으로 탁탁이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도 30평대에 2베이 구조의 안방은 굉장히 넓은 형태를 많이 띄긴 하는데, 이 공간에 침대와 화장대 정도만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그래도 이 공간에 있으면서 그래도 굉장히 확장감과 개방감을 가져가게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정 부분에 저희가 시스템 에어컨을 계획을 해서, 천정 부분에 시스템 에어컨으로 인한 단차이가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조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간접 조명하고 팬던트 조명, 그다음에 이제 천정에 매립하는 매립 조명 세 가지를 굉장히 조화롭게 배치를 했었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측면에 있는 화장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안방 안에 있는 욕실인데요. 사이즈가 그렇게 넓지 않은 안방 욕실이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타일 같은 경우는 한 가지 톤의 타일로 바닥부터 벽까지 동일하게 디자인을 했고요. 그리고 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젠다이 형성을 해서 젠다이를 끝에서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연결하면서 상부 쪽에 젠다이 위에 수납할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을 하면서 수납은 이 공간에서 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통은 천장에 이제 수납형으로 보통 슬라이딩형 거울장을 많이 넣는데, 저희가 그 자병기 들어가는 공간 상부 쪽만 수납할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을 하고, 전체적으로는 뒤쪽에 맞춤형 거울 제작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약간 볼륨감이 있으면서 공간 자체가 좀 개방감 있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공간을 다른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공간 자체가 이렇게 좁다라는 느낌이 절대 들지 않고 그렇게 공간이 쾌적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욕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거실 쪽 욕실도 한번 같이 둘러보도록 할게요.